몸이 아프죠? 네. 아픈 몸으로 여기 오느라고 고생 많았겠다. 응? 자, 우선은 관절 메디메디가 다 아파야 돼요. 네. 어? 근데 병명이 특별하게 나와요? 병원 가면? 아니요. 그냥 염증만 있다는 소리만 듣고 특별한 병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네. 내가 이 식사량을 조절을 못해요. 막 걸신 들린 것처럼 폭식을 하셔야 돼요. 예, 하루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진짜 그것도 어디서 스톱이 되냐면 이게 속이 터질 것, 째질 것 같이 아프고 여기까지 차면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야지 이제 네.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술을 뭐 달고 사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데 입에 댔다 하면 멈춰지질 않아요. 맞아요. 내가 술에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을 못 가눌 때. 예, 토할 때까지 먹는 편이. 내가 이 그 몸이 움직이면 토하면서도 또 먹어요. 몸이 못 움직여야 술잔을 못 들어야 그래야지 끝나요. 술이. 자. 이상 증상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 증상들이 있는데 네. 결론 신이 왔어요. 그래서 신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객기나 조상이 먼저 들어온 상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 객기 원래는 신이 오는데 신이 점잖게 딱 내리꽂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의 여덟은 그 집안에 이렇게 한 많고 원 많고 떠도는 조상이나 연줄 닿은 객기들을 앞장세우고 뒤에 이렇게 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왜냐?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이상 증상이 빨리 나와서 어디 가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 너를 괴롭히기보다는 너가 내가 옴을 알아라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라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언제부터 심해지냐? 2년 전부터는 유독 더 심해지셔야 되고요. 네, 그때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같이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관절이 이 정도까지 아픈 거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지만 분명히 4년을 기준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집안에 상이 있어요. 방문을 통해서 나한테 귀문이 열려 있어요. 제가 상갓집은 간 것 같지는 않고 한 4년 그러시니까 정확하게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를 어릴 적부터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저한테는 정확한 명칭은 이모부인데 그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지는 않았고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분 돌아가신 거는 말고 제가 알기로는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은 그분이 최고 어려서 계속 키워주신 이모, 이모부잖아요. 이모가 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어요. 처음에 몸인데도. 본인을 데리고 재혼을 네, 하셨어요. 그 재혼한 게 한 십몇 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자 본인 집구석이 좀 들쑥날쑥이다. 네. 네. 본인 집구석도 들쑥날쑥이라 내가 정확하게 뭐 통문서 네. 아니면 경조사 이런 걸 다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네네. 본인이. 근데 4년에서 5년 상간에 집안에 상이 있고요. 네. 외가에 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넌들 결혼 몇 번 했어? 자식 있죠? 네. 마구잡이 내가 지금 몸땡이 안 아프잖아? 6번도 해요, 당신. 그 중에 몇 번 하셨어요? 2번요. 두 번이요? 네. 애들은요? 2명 있습니다. 아빠 다 다르지? 네. 6명 나면 6명 다 다를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인연 잡지 마세요, 네. 본인은. 인연 잡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거들이지도 못해요, 사실 나는 새끼를. 응? 뭐 옆에 있으면 있을까? 사실상 나는 이 새끼들을 입히고 먹이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극복이 안 돼요. 어떤 남자분은 팔자를 보면 너는 팔도에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려라 라고 한다면 반대로 너는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각기각성바지를 뿌리고 다닐 수 있어요. 참 서글프죠? 네.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내가 이번에는 정말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예. 내 인생 다시 지금부터라도
좀 평범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단지 그 마음이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청청벽력 같고 그리고 또 억울한 면도 있고 너무 가혹한 면도 있네요. 그죠? 근데 팔자를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노력해서 바꾸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의 차이냐? 집에 신줄이 강하게 있냐? 약하게 있냐의 차이예요. 근데 신줄이 강하게 있는 친구들은 팔자 바꾸기가 신이 아닌 이상 못 바꿔요. 근데 다시 말하면 결론은 본인은 지금 신굿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 집안의 외가에 그 할아버지 쪽에 외가의 할아버지 쪽에 만신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시는 큰 만신이었어요. 적어도 저처럼 한 30년은 좋게 넘게 가셨던 만신이에요. 그랬던 분이 거기서 끝나면서 그 후대에 자기가 모셨던 그 신명이 자손들한테 가지 뻗듯이 뻗어요. 그러니 네 어머니인들 편안히 사셨겠니? 네 이모인들 편안히 사셨겠니? 넌들 편안히 살겠니? 응? 내가 어디 나가서 일할 수 있, 내 몸뚱아리를 지금 가누지를 못하는데 어디 나가서 일할 거를 지금 그거 얘기할 건 아니고 본인이 이 상태로 더 간다라고 하면 누워있게 돼요. 백약이 무효가 돼요. 그럼 누가 돌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혼자잖아요. 신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신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리고 네. 남편 중에 하나 죽었지. 네. 첫 번째. 그게 객기야. 아. 예, 네, 밖에 사고사로 돌아가셨어. 그게 객기야. 밖에서 죽었어. 그게 들어와서 술을 처먹어, 자꾸. 술 무지하게 먹었을걸? 네, 술 좋아했습니다. 응. 그 네가 얘기하잖아. 술 이렇게 한다고. 네. 그게 객기야. 네 남편이래. 맞지? 술 무지하게 처먹고 밖에서 죽은 객기라고. 혹시 저희 애기들한테도 이런 영향이 가나요? 갈 수 있어요. 어머님 판단하셔야 돼요. 빨리. 내 선에서. 내가 해준 게 없다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아픈 게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용어 이런 걸 좀 보면 이게 좀 신병처럼 그래 아픈 건가요? 제가 맞아요. 귀신병이에요. 말하자면 신병이 아니라 귀신병. 그러니까 귀신을 거두고 나면 당신은 뒤에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앞에서 거두고. 자, 신이 와서 신병이 있는 게 있고 신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잡다한 조상에 헐벗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먼저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줄력이 다른 게 보통 본인 같은 사람들은 장군줄, 군웅줄, 사신줄이 센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요. 주신이 장군줄에 있기 때문에 장군들은 병사를 이끌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에서 장군님들은 귀신도 막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런 거 어디 가서 어떻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모르죠. 무속인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무속인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어떤 무속인이 당신 남편이 죽었고 객기로 죽었고 술 많이 처먹고 글쎄 10명 중에 몇 명이나 볼까 싶은데 쌤한테 제가 상의를 드려도 되나요? 예, 나중에 상의를 주세요. 아, 그러면 될까요? 네, 근데 한시 바삐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도망갈 길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운신할 수 있을 때 하세요. 6개월, 8개월, 1년이 채 안 남았다고 봅니다. 나이가 올해 몇 살이에요? 제가 74년생. 74년생이에요? 51에 범띠. 74년생 범띠. 뒤졌어. 내년이 인사신의 형이 들어와. 그게 어떤 뜻이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 빠르게 움직이.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셨죠? 가서 심사숙고 많이 하시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살고 싶으면 연락하셔야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